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지금 이 사단을 어떻게... 회장님.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안국장 꼬리 잘라내고 저만 사는 법 하나. 회장님께서 8년 전 그 일 들춰냈어. 저를 밟고 회장님만 사는 법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둘 다 같이 죽는 법 하나. 뭐가 좋으십니까? 회장님께서는 제가 어떤 방법을 쓰길 원하십니까? 첫 번째랑 세 번째는 아니었으면 해요. 저랑 생각이 다르시네요. 끊습니다. 박 검사 좀 연결해. 뒤에 연락이 안 됩니다, 회장님. 왜? 왜 갑자기?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그럼 시간 없으니까 본론부터 빨리 말씀드릴게요. 제가 그 돈 배달했습니다. 누구 돈을 누구한테 운반한 거예요? 최초로 회장 돈을 청갑수 시장한테요. 사재성 씨한테 넘겨받아서. 결국 이렇게 끝났네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안국장이 그 돈 나한테 줬다는 증거 없잖아. 정도가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그 조사 끝나면 최철호 회장이 시장님한테 불법 정치자금 건넸다고 공식 발표가 날 겁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민식이 말이야. 저 사람 거 아니야. 방필규 사장이 죽였다. 내가 그걸 덮었고. 알고 있었어요, 저도. 최철호 회장 조사하면서 다 알게 됐습니다. 알았는데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야? 솔직히 여기 올라와서 형님 멱살 잡고 죽도록 패고 싶었어요. 근데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왜? 왜 그렇게 안 했어? 해야 될 일이 있었으니까요. 예전에 민식이 형이 하려던 일, 형님이 하려고 했던 일, 그 일을 제가 해야 됐었으니까요. 형님, 저는요, 형님이 옛날처럼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때 형님이 참 멋있었거든요. 가보겠습니다. 보신 거 대답해 드리려고요. 시장님은요, 엄마가 말하는 남편 그런 시장님이셨어요.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된다고는 하셨지만 아버지 빈자리 때문에 엄마 많이 힘들어하셨거든요. 떠날 수밖에 없으셨대요.
앞으로는요 아버지 여기 서원시 우리 서원 시민들 엄마처럼 만들지 마세요. 부탁드릴게요. 최철호 회장 체납세금 전부 받아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불거졌던 저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은 전부 사실입니다. 지난 8년 동안 전 우양그룹 회장 최철호 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지난 선거에서 법에 명시된 선거 비용을 훨씬 넘는 자금을 지원받았고 선관위 신고에 이를 고의로 누락시켰습니다. 또한 최철호 씨 소위의 평동 사채시장 급진건설의 불법 운영과 세금 체납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묵인했습니다. 요즘 늦을 것 같은데. 앞장서서 최철 씨 같은 인물들을 비호하였으며 이를 시장 운영의 필수적인 과정이라 스스로 합리화시켰습니다. 법을 어기고 양심에게서 등 돌린 채로는 시민의 행복한 서원시를 만들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사실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저의 불찰입니다. 민의당 서원시 시장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밝히며 향후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최철호 씨, 평동 사채 사무소 60개와 극진건설 실소유주가 최철호 씨 본인 되시는 거 다 확인했고요. 검찰 고발까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택 수색 및 동사 압류 실시하겠습니다. 집행해. 네. 예. 속이 좀 쓰리시죠? 친구도 없으신가 봐. 혼자 바둑 두시고. 과장 복직 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축하합니다. 아유, 축하는요. 원래부터 과장이었는데. 드릴 말씀 있어서 왔어요. 세금 다 냈으니 더 할 말 없을 텐데요. 아이고. 세금을 1,000억씩이나 내셨는데 이 말은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뭔데요? 들어봅시다. 지방세 91억 7천, 국세 917억 2천, 총 1,008억 9천만 원. 총 1,008억 9천만 원의 체납 세금을 완납하셨습니다. 오래 걸렸네요. 나도 계속 주세요.
있던 K대학교에 현금 200억 원 상당의 돈다발이 투척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의 배후는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얼마 전 재단 이사장 최모 씨가 거액의 부동산 사기를 당했다는 루머가 떠돌고 있습니다. 200억이란 거액을 대학교 캠퍼스에 투척한 세력이 누구인지에 대한 추측 역시 불 끄고 있습니다. K대학교 학생들 중 일부는 몇 년 전 서원도시 한복판 500억 미다발 투척 사건과 이번 사태의 정황이 묘하게 일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서원도시 500억 투척 사건과 K대학교 200억 투척 사건. 누가 왜 수백억 원의 거액을 공중에 뿌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두 사건의 배후가 같은 세력일지도 모른다는 추측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 바봉철이야, 이 새끼야. 어? 어? 성일이 형. 누구 성일이야? 뭔 소리야, 너 나 알아? 야, 바봉철! 지금 바로 가! 나 출소하는 얼마 안 남았는데, 씨. 그대로 난 멈춰 절대로 난 안 줘.